많은 분들께 힘내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뉴스 시절 도움을 주신 수원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덕분에 분명히 바르셀로나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뉴스 육성 시스템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백승호 선수가 이제 수원에서 뛸 수도 있었던 선수이기도 한데, 네. 백승호 오늘 선발 출전하고, 또 수원은 자랑하는 메탄 소년단 김태환, 정상빈, 강현목 선수가 모두 선발 출전하는데 오늘 볼만한 맞대결 되겠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최근 10경기에서 전북현대가 8승 2무로 수원에게 상당히 앞서 있고, 최강희 감독 시절부터 굉장히 증오라고 할까요? 서로의 어떤 적개심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라이벌 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1세 이하로 활용을 하겠죠. 네. 자, 김보경 올려주고, 그리고 흘러가고 다시 잡고 오른슛 막혔습니다. 흘렀어요. 했습니다. 조리치 흘렀습니다. 자, 일루체코 쪽으로 흘려주고 일루체코,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핸디가 얻어냅니다. 정상빈 흔들고 이용이 발짝 붙어있습니다. 왼발로 얻어 붙어있습니다. 붙어들어갑니다. 하지만 얻어냅니다. 자, 그리고 두근하면서 슛 벗어납니다. 또 백승호에게, 백승호의 왼발 크로스. 자, 네. 자, 키퍼와 수비 사이 공간으로 적절하게 넘겼던 백승호의 왼발 크로스였는데요. 자, 일류체코와 몸을 날릴 수 있는 공간, 하지만 민상기가 빨랐습니다. 다시 한번 고승범, 김민호, 정상민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정상민 쪽으로! 정상민! 고승범! 수원 삼성 원정팀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라인 온사이드 상태였고요. 정상민의 슈팅, 손범근이 막아냈지만, 자, 고승범이 쇄도하면서 바깥발로 밀어 고승범 흘려주고 정상빈, 하지만 김민혁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자, 최상대 사이드클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골! 수원 삼성입니다. 약간 넘어져 있다가 순식간에 라인을 돌파해 들어가고, 여기서 오른발 슈팅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 무엇보다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 자, 이 선수의 DNA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전북 선수 한 명이 넘어졌는데, 김보경. 자, 그 부분이 어떤 것일지 VAR 체크에는 들어가 네. 있습니다. 아, 김창식 감독 지금 멀티 실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볼을 딱 긁어내는 장면도 있고, 백승호 빼네요. 네. 자, 일단 백승호 더비에서 물러나고 있는 백승호 선수입니다. 이러면은 김창식 감독은 일루체코 헨리가 이제 아무래도 부상 복귀의 첫 선발이었기 때문에, 자, 이기재 쪽으로 뛰어갑니다. 이기재 이제 왼발로 슛! 이기재 최골! 슈퍼골이 나왔습니다. 슈퍼골! 이기재 원더골! 3-0 스코어를 만드는 박건하 감독의 수원 삼성입니다. 야, 이거 그야말로 맥주 왼발입니다. 거리는 상당했는데 반대쪽으로 그대로 꽂혔어요.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이 터집니다. 일루체코 슛! 들어갑니다. 한 골만에 하면서 전북현대가 3-1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끝내네요. 경기 끝납니다. 전북현대 이번 시즌의 첫 번째 패배를 수원 삼성이 당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경기가 팬들에게는 백승호 선수의 어떤 더비로서도 관심을 모았던 경기이기 때문에 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수원 입장에서는. 네. 이제 하지만 반면에 전북은 좀 뼈아픈 패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북이 8승 5무 무패로 무패 행진을 이번 시즌에